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지금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잠깐 뭐 약, 그죠? 강보합이 끝난 정도고, 코스닥은 많이 내려왔죠. 코스닥은 좀 내려와서 60일까지 깨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시장의 매수 주체가 지금 외인들이 기관이나 개인은 매도해서 연기금하고 그나마 투신이 좀 매수해주면서 하락을 좀 완화시키지 않았나 한번 보시면 외인들은 아침부터 계속 매수를 해서 코스피를 전체를 보면 올라가는 모습 보이죠. 코스닥은 팔았습니다. 자, 이건 이거고. 그럼 삼성전자가 저는 뭐 끊임없이 얘기하죠. 삼성전자가 오늘 뭐 잠깐 강하게 있어서 지금 오늘 시가총액 관련주들이 시가총액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면서 오히려 중소형주들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지수는 올라갔지만 약간 전체적인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원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청 관련주들이 별로 안 떨어져서 그래서 이런 장세를 보통 이제 그 대형주 장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대형주 장세고요. 그다음에 중형주 소형주인데요. 다 아주 저기 모습이 안 좋죠. 대형주가 가장 강하죠. 이렇게 이가 강합니다. 오늘도 양봉을 내고 이런 걸 대형주 장세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투자자들은 이런 대형주 장세에 가장 핵심이 가는 것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하는 경우가 많죠.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그러나 역시 삼성전자는 지금 괴력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삼성전자는 수익률이 높지 않은 괴력이다. 먹을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괴력. 먹을 게 별로 없죠.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10만 전자 간들, 뭐 11만 전자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간들 수익률 별거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어떤 걸 사는 것이 중요하냐? 하이닉스가 6세대 10나노 D램 양산이 들어가는 것이 DDR이죠. 그럼 이런 것들이 어떤 흐름을 봐야죠. DDR5.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2분기에는 실적이 영업이익이 8조 1천억 정도를 예상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받는 건 누구죠? 바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죠. 소부장 기업이 당연히 큰 수익을 볼 가능성이 크죠. 우리는 이걸 사야 돈이 커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못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뭘까? 바로 이런 겁니다. 제가 추천했어도 이걸 이렇게 길게 가져가야 되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올라가는 종목은 빨리 잘라요. 올라가는 종목은 빨리 자릅니다. 그죠? 내려가는 종목은 본전을 찾기 위해서 죽어도 안 자릅니다. 안 자르죠. 이거를 추천했을 때가 제가 7월 달입니다. 그럼 이거 상한가 같다고 다 잘라버리고 없습니다. 그럼 다시 살라고 하니까 너무 비싸거든요. 내가 여기서 샀는데 가격에 매몰되다 보니까 아휴, 너무 비싸서 위험해. 그리고 안 삽니다.
이 기업을 분석할 생각을 안 하고 가격만이 비싸니까 안 산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죠. 오늘도 뭐 그죠? 이들 조정했어요. 그럼 조정해서 끝났나요? 아니지, 안 끝났죠. 매물대 여기서 딱 이렇게 아직 버티고 있는데요. 박스권에서. 그런데도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건 안 들고 가고 길게 들고 갈 수 있어요. 올라가는 종목은 길게 들고 가고 떨어지는 종목은 빨리 잘라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종목을 한 손절해야 되니 그거는 저는 아닙니다. 뭐 5%에 손절하라고 뭐 그렇게 하는 전문가들도 많은데 손절매로다가 무조건 5%는 손절해라. 손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 뭐 그죠? 30, 40% 떨어졌다고 그래서 주가가 끝난 거 아니거든요. 기업이 어떻게냐. 문제는 이런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사는 시점을 너무 모르는.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 어디서 사냐? 여기 위에 가서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아니 여기서 시세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이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만 연연해서 그거를 사서 들고 떨어지니까 이제 이쪽은 자꾸만 그럼 여러분 보다시피 이렇게 올라갈 때는 안 사고요. 알려주세요. 올라갈 때는 뭐예요? 개인들은 다 도망갑니다. 올라갈 때 그리고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개인들은 죽어라 삽니다. 물타기 하면서. 뭐 이 종목만 그런 게 대부분이 다 그래요. 개인 투자도 그래서 계좌를 보면 손실은 끌어안고 있고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제가 그전에 제 방에 116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16개만 수익이 났는데 최고 수익률이 얼마냐면 33%입니다. 그럼 나머지 100종목은 어떻게 됐냐? 손실이 84%까지 있어요. 손실이. 정지된 게 4개예요. 정지된 종목이 4개. 이런 식으로 전문가 방에서 이렇게 사갖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투자자들은 뭘 안 봐요? 차트가 모든 거라고 생각하고 차트에만 연연하다 보니까 정지된 종목이 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을 분석할 생각 안 해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예를 들어서 또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죠. 아니 이렇게 178만 원이 간 종목을 그죠? 이렇게 엄청나게 굳집이 145만에서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폭락으로 오잖아요. 이 엄청난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마찬가지로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미 이렇게 153만 원이 갔는데 뭘 여기 가서 사요? 150층에서. 얼마를 먹겠다고요? 300만 원 간다고요? 이래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대량거래 터지고 윗골이 붙은 칼등강도까지 나오면서 떨어져. 차라리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지금 얼마 떨어졌어요? 150만 원짜리가 50만 원으로 딱 3분의 2가 날라갔죠. 거다가 아파트 10억 팔아다가 여기다가 몰빵을 해버린 거예요. 300만 원 간다. 15만 원에 사줘서 여기까지 10배를 갔죠. 이렇게 가는 방법을 모르고 이렇게 갈 때 들고 가야 되는데 떨어질 때는 악착같이 달고 갈 때는 미리미리 다 잘라버려서 없습니다. 이제 올라가니까 더 올라갈 거라고 쫓아가서 몰빵을 해버려요. 거다가 이제 포트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죠. 포트는 뭐라고 그러냐면 같은 업종에다가 그죠. 세 종목만 사면 된다고. 그게 과연 옳은 거냐는 거죠. 그럼 배터리가 갈 때는 좋죠.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업종별로 나눠 담아야 되는 거예요. 업종별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올라가는 건 빨리 다 팔아먹고 떨어지는 건 악착같이 들고 갑니다. 이러니까 수익은 절대로 커질 수 없고 계좌들이 마이너스 태반으로 들고 시퍼렇게 들고 오는 겁니다. 위험한 종목이 자꾸만 보이는데 예를 들어 JYP도 마찬가지죠. JYP 보면 이런 게 뭐냐? 여기서 우리는 팔았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자사주 매입한다고 여기서 누가요?
대주주가 자사주 매입한다고 50억을 갖다 산다고 가서 다 들어갔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얼마 떨어진 거예요? 이런 매수 공부를 해갖고는요, 절대로 수익 나기 어려워요. 무섭고 떨리더라도 올라갈 때 사야 되는 것이 강세 마인드로 올라갈 때 사는 거지. 떨어질 때 약세 마인드를 들고 있다면 여러분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조그맣지 14만 6천 원짜리가 지금 6만 7천 원이니까 또 역시 거의 3분의 2가 날라갔죠. 이런 방법으로 해서는 여러분 수익 내기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걸 한미반도체처럼 저렇게 들고 갈수 있고 그렇게 끌고 가야만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얘는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어요. 가는 종목을 들고 와야 수익이 커지는데 이건 다 팔아서 없고요. 올라가는 종목은 잘라서 없고 조금 떨어지면 손절해 버리고 내려가는 종목은 악착같이 들고 가고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 계좌가 과연 빨갛게 만들어질까요? 올라가는 걸잘 들고 가야 되고 떨어지는 걸 비중을 줄이든지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 기업이 진짜 좋다면 손절할 이유는 없죠. 그게 동업자 아닌가요? 뭐 차트만 보고 다 손절하면 정답인 것처럼 수많은 유튜브에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만은 잊지 말자. 올라가는 종목을 사야 돈이고 떨어지는 종목을 사면 여러분은 손실만 끌어안게 된다. 강세 마인드로 가서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자신만의 원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원칙이 없기 때문에 다 끌려당기는 겁니다. 원칙. 이 원칙이 없으니까 또 무슨 짓을 해요? 전문가한테 돈을 보내서 돈을 벌라고 그러죠. 이거는 자살행위입니다. 돈을 갖다가 내 돈이 얼마나 귀한 돈이죠? 그걸 전문가한테 맡겨요? 이거를 해서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 강화시켜서 소통 방향을 못하게 막고 이제 어떻게 될지는 8월 달을 가봐야 되는데 그 전에 자문업자로 바뀔지 제도권 내로 유사 투자 자문업자에서 이제 자문업자로 바뀌면 그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심각한 원칙에 가서 원칙이 없다 보니까 자꾸 돈을 갖다 전문가에 맡겨서 돈을 다 잃어버리고 노후 자금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제발 좀 공부 좀 하자. 공부 없이는 투자는 절대로 하지 마라. 이 공부는요, 금융에 관해서는 공부는요, 다 통하는 겁니다. 펀드가 됐든, 증권사가 됐든, 그 다음에 전문가가 됐든, 여기에 공부 없이 투자하는 것은 돈을 다 갖다 강탈당한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자. 그래서 공부해서 제대로 된 투자를 가시기를 간절히 저는 바랄 뿐입니다.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또 시간이 나는 대로 또 동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